오늘은 제33회 스승의 날인데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기념행사는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차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스승의 날. 예년 같으면 기념식이나 공연 등의 크고 작은 행사가 마련됐을 테지만 채 수습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애도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차분한 하루를 맞았습니다. 휴업 없이 정상 수업이 이루어진 가운데 평소보다 더 집중해 공부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박하게 교실을 꾸미거나 선생님 책상에 카네이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항상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 따뜻하게 이렇게 수업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뭐 평일하고 다름이 없죠. 뭐 저희들은. 스승의 날을 즈음해 학창시절 은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제자들을 위해 스승찾기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스승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 등의 이유로 교단을 떠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자임을 확인해 선생님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같은 서비스가 있어 출신지에 상관없이 스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인사 이동 때문에 1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찾으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가서 근무하시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런 코너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학업 지식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스승의 날.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사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